안녕하세요. 예술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트뱅입니다. 미술관 그림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생각을 처음 하시나요? 이게 뭐지? 여기서 내가 뭘 느껴야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선 끄덕거려 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모나리자를 보고 처음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 감상 기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기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그림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작가의 일생에 견주어 감상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화가의 일생을 알고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거치며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작품을 표현했는지 보면서 공감하고 작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식적 관점으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작품들마다 표현된 구성, 색채, 선, 면 등 조형적인 요소가 다 다르죠. 이런 조형적, 양식적인 관점에서 감상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상의 관점으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작품의 요소 요소들을 읽어내려가는 감상 기법입니다. 도상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위에 영상을 클릭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사회학적인 방법으로서 작품 주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변화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 감상하는 것으로서 작가의 일생에 견주어 감상하는 방법은 작품의 형성 원인을 개인적인 것에서 찾는 반면에 사회학적인 방법은 양식의 변화와 미술의 형성 원인을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미술품을 매개로 하는 서로의 관계와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작가뿐 아니라 주문자, 관람자, 그리고 작품이 놓인 자리 등등 작품을 매개로 한 주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잘 공감이 가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같이 작품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라는 작품으로서 우리 눈에 많이 익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제가 설명드린 감상 기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그림에서 선을 강조하여 그린 그림을 이성적인 그림이라고 하고 색을 강조한 그림들은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선이 아닌 색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으로 보아 화가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그림을 그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역동성을 더하는 삼각형 구도로서 전체 구성을 짰고 그림 하단에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상단에는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비된 모습으로서 표현됨으로써 죽음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이익, 공동체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그림의 선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했었던 신고전주의라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면서 규정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화가들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 바로 낭만주의라는 양식으로서 이것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1830년 7월에 있었던 프랑스 7월혁명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인의 이름은 마리안으로서 실존했었던 인물이 아닌 가상 속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안의 의미는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가장 많이 썼던 이름으로서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신의 모습으로서 자유를 상징하는 붉은색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고 양옆으로는 꼬마 아이, 높은 모자를 쓴 부르주아, 빵 모자를 쓰고 있는 노동자 등등 모든 시민들과 함께 프랑스 국기를 들고 바리케이트를 넘어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외젠 드 라 크루아로서 그의 아버지는 외교관으로 명망이 높았으나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법안에 찬성했다라는 이유로 왕중 복고 이후 왕실의 미움을 받아 가뭄이 몰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유년을 보내야 했었던 그가 왕정 복고에 반감을 품게 되고 혁명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었겠죠. 근데 외젠들라크루와 화가는 당시의 두려움 때문이었었는지 직접적으로 혁명에 가담했기보다는 그림으로써 한 걸음 물러나 혁명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화가 자신을 그려넣게 되는데 바로 마리안느 왼편에 있는 부르주아 계층의 인물이 바로 화가 본인 외젠 들라크루아의 얼굴입니다. 이 작품은 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831년 5월에 전람회에 출품되어 정부가 3,000프랑에 구입을 했었으나 그 후로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시 화가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작품의 반체제적인 의도에 호의적이지 않았었고 혁명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조차 이 그림의 거친 표현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들라크루아가 죽고 난 뒤 10여 년이 지난 뒤 루브르에 전시되었을 때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면서 프랑스 민주주의와 자유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으며 최근에도 기름값 상승, 연금 개혁의 이유로 프랑스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이 작품은 다시 회자가 되며 많은 메시지를 현재에도 전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모든 작품의 감상 방법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작품들을 보신다면 훨씬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듯이 와인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색, 향, 맛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와인을 따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잔에 담긴 와인의 색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와인의 색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레드와인은 색이 옅어지고 화이트와인은 색이 짙어진다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클릭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의 강도, 투명함, 그리고 잔을 살짝 기울여 와인의 표면으로 반사되는 광채들을 감상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와인의 색을 보니 색의 강도가 강합니다. 종이를 데웠을 때 적힌 글씨가 와인을 투과하여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색의 강도가 세고 진합니다. 그리고 빛깔을 보면 짙은 보랏빛으로서 이 와인은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이기보다는 아직 생산이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어색하시죠? 하지만 와인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보다 표현을 하는 것이며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서툴더라도 천천히 자신의 감상을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색을 보았으니 다음으로는 향을 맡아보아야겠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이 와인에서 나는 향들이라고 합니다. 포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는데 이런 다양한 향들이 나는지 참 신기하죠? 향을 맡을 때에는 처음에 잔을 흔들지 않고 그대로 잔을 들어 코를 와인잔에 넣고 향을 맡아봅니다. 여기에서는 향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향의 강도, 퀄리티, 그리고 얼마나 복합적인 향들이 밀려오는지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난 뒤 와인잔을 흔들어 공기와의 마찰력을 높이고 향들이 깨어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코를 와인잔에 넣어 향을 맡게 되는데 이때에는 어떠한 향들이 나는지 느껴보시고 찾아보시면서 또한 그것을 말로써 표현해 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무슨 향이 난다 라고 말하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큰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세세하게 향들이 적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세세한 향들보다는 큰 카테고리 향들을 찾아보시고 말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와인의 첫 향의 느낌이 좋습니다. 향의 세기는 적당히 올라오면서 풍성한 향이 코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향들이 많이 나게 되는데 과실들 중에서도 까시스 같은
검은 과실류에서 나는 향들이 나면서 약간 말린 과일들에서 나게 되는 달큰한 향기가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향을 맡았으니 입으로 한번 느껴보아야겠죠? 자, 입안에 넣었을 때 전체적인 와인의 느낌을 느껴보시고 바로 삼키기보다는 입안 전체의 와인이 닿을 수 있도록 입을 오물조물 해봅니다. 그러면서 신맛과 단맛, 쓴맛, 짠맛을 느껴보시고 이 네 가지 맛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잡혀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드와인은 탄인, 즉 떫은 맛의 퀄리티를, 그리고 화이트와인은 산도, 신맛의 퀄리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느껴본 뒤 목 뒤로 삼키면 됩니다. 근데 삼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삼키고 난 뒤 입안에서 얼마나 그 맛과 향, 와인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느냐까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와인을 마셨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무겁지 않고 가볍고 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들의 균형감이 좋고 입안을 조여오는 타이닌의 퀄리티가 좋지만 약간 신맛이 통통 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삼키고 난 뒤에 여운도 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색과 향, 그리고 맛까지 보았으니 이 와인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을 말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지어보면 좋겠죠? 저는 색에서 보았을 때 보랏빛으로 숙성이 오래되어 보이진 않았고 향에서는 과실향들이 좋으나 향의 세기가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는 신맛이 약간 튀는 것으로 보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마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지금도 부담없이 가볍게 담백한 파스타 혹은 닭고기 같이 좀 가벼운 육류와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참 와인 한잔 마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술이 아니라 이렇게 마시고 난 뒤에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림과 와인을 한층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과 와인을 사랑하는 남자 아트뱅의 정희티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